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과 날씨 변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세 강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특징, 그리고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배웠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강의에서는요, 이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날씨의 현재 상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날씨를 이제 예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날씨를, 현재 날씨를 살펴보고 미래 날씨를 예보하는 두 가지 방법인 일기도와 위성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전통적인 방법,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제 일기도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최첨단 방식을 이용해서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사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찍고 있는데요. 이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름의 분포나 또는 강수 구역 등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먼저 일기도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기도라는 게 일단 무엇이냐? 그거부터 보면은 여기 짠,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일기도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어떤 우리나라 주변의 이 현재 또는 특정 시기에 날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값들이나 여러 기상 상태들을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일기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기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몇 가지를 일단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처음 보는 것들도 좀 있을 겁니다. 자, 알고 있는 것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일단 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고, 저, 그렇죠? 고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기압일 것이고, 그죠? 저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저기압일 것입니다. 자, 고, 저는 고기압, 저기압인데 특히나 이 고, 저라고 써 있는 곳은 그냥 단순히 고기압, 저기압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이에요. 중심. 즉 무슨 얘기냐? 여기가 그 주변보다 가장 기압이 높은 곳이고 저라고 써 있는 것은 그 주변보다 가장 기압이 낮은 곳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여기 이제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써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선들하고 요 숫자가 뭐냐면은요, 요 선은 일단 무엇이냐? 이 선은 우리가 등압선이라고 부릅니다. 등압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등압선이라고 부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좀 밝게 써볼까요? 자, 이 등압선이라는 게 뭐냐면 같을 등의 압은 기압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압이 같은 곳들을 연결한 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압이 같은 곳들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등압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압값이 얼마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16이라는 건 뭐냐? 여기 요 선은 바로 1016이라는 기압이 같은 지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준 거라는 뜻인 거죠. 그 여기서 단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단위는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헥토라는 말은 곱하기 1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16 헥토파스칼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뒤에 00을 더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1, 10, 100, 1000, 10만, 10만. 그러니까 10, 10만 1600 파스칼 이란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쓰는 것보다 그냥 1016 헥토파스칼, 우리가 이제 기상학에선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1016 헥토파스칼 이렇게 이제 이어주고, 뭐 여기는 1012 헥토파스칼 끼리 이렇게 이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압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이어준 거를 우리가 이제 등압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여기 보면 한랭전선, 여기 온난전선도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기도에는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표시돼 있고 등압선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기압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일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하나 했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바람 부는 거에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고기압이 여기 있고 저기압이 여기 있으니까 바람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 거라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바람이 전반적으로 부는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만 보더라도 또 바람이 얼마나 빨리 불고 얼마나 천천히 불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등압선의 간격만 보셔도 되는데 여기 지역을 먼저 보세요. 여기 지역. 자, 여기 지역은 지금 요 같은 등압선들끼리 간격이 좀 좁네요. 그죠? 반면 이쪽 지역은 등압선끼리의 간격이 굉장히 넓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은요. 풍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왜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풍속이 빠르냐? 얘들 기압 차이가 크거든요. 기압 차이가. 등압선 간격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기압의 차이가 크다. 즉 고기압하고 저기압 사이에 압력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힘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힘을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공기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풍속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지구과학2에 정확히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빠르다는 거,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일기도를 보면은 요 정도 값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일기도에다 표시를 하는데 요 그림에는 제가 이제 안 넣어놨습니다만 우리가 이 일기도를 그릴 때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일기도를 그릴 때 기상 관측을 좀 해야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날씨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있는 이 학교나 또는 여러 가지 기상 관측소에서요. 풍향이나 풍속, 기온, 기압, 뭐 구름이 얼마나 꼈는지 현재 기상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서 각 관측소마다 기상 상태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일이 글로 쓰면은 굉장히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일기 기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일기 기호라는 것도 여기 일기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은 여기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일기 기호를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점을 찍고선 여기에다가 특정한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호를 사용하느냐? 지금부터 그거를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은요 교과서에는 77쪽에 관련 내용이 있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5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넣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일기 기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넣어놨는데 자,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일기를 요렇게 표시한다도 되어 있고 구름의 양, 운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는 구름의 양입니다. 네, 풍속은 뭐 바람의 빠르기, 그 다음에 뭐 전선기압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테고. 자,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크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딱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풍속, 또 하나는 풍향,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량,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일기 정도? 요 정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자, 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날씨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현재 날씨 상태, 비가 오고 있으면 이렇게 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눈이 내리는 건 요런 기호를 쓰고요. 뇌우, 즉 천둥번개 치는 건 이런 기호. 안개가 꼈다. 가랑비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양, 구름의 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구름의 양은 내가 관측 지점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구름이 얼마나 많이 껴있는가라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름이 얼마나 많이 껴있는가? 많이 껴있을수록 색깔을 진하게 색칠을 해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칠판이 짙기 때문에 흰색으로 칠했지만 실제로는 검정색으로 칠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까맣게 칠할수록 구름이 많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구름 한정없이 맑은 날씨다? 그러면 안에를 텅 비어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있다? 그러면 완전 시커멓게 색칠을 해요. 관측이 불가능하면 이렇게 X 표시를 해줍니다. 관측 불가능이면.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 풍속 풍향이. 요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기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죠. 자, 내가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관측을 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일기 기호를 표시할 때. 네. 자, 여기를 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일기 기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운량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하늘에서 절반 정도가 구름이 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절반 정도를 칠해줍니다. 이렇게 시간상 색칠은 대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바람. 자, 바람을 표시할 건데 지금부터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불었으면 여러분들 이거 무슨 풍인가요? 그렇죠, 이거 북동풍입니다. 여러분, 북동풍. 자,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은 내가 맞는 방향으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즉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불어오는 방향. 자,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거대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깃발을 꽂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깃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북동풍이니까 북동쪽으로 이렇게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을. 자,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풍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풍향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풍향은 북동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깃대를 꽂았으니까 깃대에다가 우리가 이제 깃발을 꽂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깃발을 딱 하고 꽂아주면 되는데 이 깃발이 바로 뭐냐? 깃발을 내가 얼마나 꽂았냐에 따라서 요것이 바로 풍속이 됩니다. 풍속. 자, 이 풍속은요, 뭐 외우실 거는 아닌데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짧은 거는 2m/s고요, 한 개당. 긴 거는 한 개에 5m/s로 보통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는 깃발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에 25m/s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요거를 가지고선 뭐 예를 들어서 10m/s다? 그러면 긴 거 두 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긴 거 두 개에 짧은 거 하나 그렸으니까 12m/s 이렇게 풍속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풍속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선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다. 물론 구름이 반겼기 때문에 또 비가 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별 가능성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이 바로 각 지역의 일기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주는 일기 기호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기 기호까지 우리가 앞에서 요 그림에다가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서는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여기선 좀 비가 오겠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껴있고 여기선 이렇게 바람이 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일기기호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까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일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관측되어 있는 각 관측 지점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의 관측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여러 군데의 관측 지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등압선을 쫙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고기압하고 저기압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그림, 이거를 우리가 일기도라고 불렀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날씨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일기 예보를 했었고 지금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기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일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각 계절별로 특징적인 일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요 각 계절별 특징적인 일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때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고기압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계절별 일기도를 보실 때는 고기압 위치를 찾아보시라. 고기압을 찾아보시라는 거,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일기도부터 볼게요. 자, 요 일기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일기도인데, 자, 요 일기도를 보시면 지금 고기압, 저기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엔 온대저기압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나타나고 큰 고기압 없이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계절은 우리가 봄, 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특정한 분포가 없이요.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저기압들은 보통 기압골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기압골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기압골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저기 봄, 가을에선 기압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보세요. 여기 고기압 있죠? 여기도 고기압 있습니다. 그죠?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여기 사이에 지금 저기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기압골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역시 봄, 가을에는 이렇게 기압골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아주 단순한 형태가 나왔는데, 자, 여기는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주 큰 고기압이 하나 있고 이쪽엔 저기압이 하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이쪽 지역에 이렇게 남쪽에 큰 고기압이 하나 나와 있는 이런 계절은 우리가 무슨 철이냐면 바로 여름철입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나오는데 이 여름은 우리가 보통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여름철에는 이쪽에 고기압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대답 잘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름철의 특징적인 정체성 고기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얘가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 또는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부르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바로 얘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얘가 여름철이라는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얘도 여러분들 무슨 계절인지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거대한 고기압이 하나 있네요. 그죠? 아우, 기압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고기압인지 알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얘는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계절? 그렇습니다. 얘는 겨울철에 일기도 배치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은요, 이렇게 되고, 겨울철은 보통 우리가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쪽엔 고기압, 동쪽엔 저기압이 배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일반적으로 고기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어때요? 보시면 등압선들의 간격이 여름철은 전반적으로 좀 넓은 편이고,
겨울철은 등합성 간격이 굉장히 좁은 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평균적으로 풍속이 좀 더 빠른 편이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좀 더 좋겠네요. 물론 안 내오셔도 돼요. 왜? 간격만 보면 풍속 비교 가능하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같이 볼 건데, 자, 얘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정체전선이 아주 길게 분포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특정 시기마다 이렇게 정체전선이 길게 동서방향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시기가 한 시기가 있거든요. 자, 요때는 우리가 바로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바로 우리나라 초여름 그리고 여름의 끝자락 또는 초가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초가을에는 사실 장마가 엄청 짧고 비도 약해서 여러분들이 잘 감을 못 잡으시고 사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초여름에는 대놓고 장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장마철 이렇게 초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정체전선 중에 아주 유명한 바로 장마전선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에 장마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고기압이 하나 있고 아래쪽 남쪽에도 고기압이 하나가 있죠. 이 고기압들이 바로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있는 정체성 고기압 얘가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북쪽에 있는 정체성 고기압은 뭐냐? 얘가 바로 오호츠크의 고기압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장마전선은요, 이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먼저 와 있을 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선 둘이 맞붙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이 이렇게 이제 힘싸움을 벌여요. 그러고선 둘이 힘싸움 벌일 때, 오호츠크의 기단이 좀 더 힘이 좋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랬다가 북태평양 기단이 좀 더 힘이 좋아요?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 누가 이길까요? 궁극적으로는 얘가 이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봤던 이 여름철 일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남북으로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절별로 일기도의 특성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기도는 각 지점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각 지점의 관측만 하는 거라서 관측 지점이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다 같은 데서는 사실 관측이 거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서의 값들도 같이 있어야 우리가 일기예보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를 이용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일기도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일기를 분석하고 날씨예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일기예보를 이용한 위성 영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자,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럼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빛을 받은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빛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빛이 있으니까 빛에는 파장이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그 빛들 여러 가지를 찍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빛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 중에서 두 가지 빛들을 좀 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 영상에서 보통 보는 빛들은 두 가지인데요. 자, 하나는 바로 가시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외 영상입니다. 자, 얘네 둘을 지금부터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얘네들은 무엇을 관찰하는지부터 볼게요. 자, 일단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당연히 관찰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죠. 여기가 일단 지구고요. 자, 여기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아, 네,
인공위성 이렇게 대충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인공위성이 있는데 인공위성에서 항상 이렇게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빛 중에서 어떤 빛을 보는 거냐인데 가시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가시광선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시, 보이시자. 즉, 볼 수 있는 빛이란 뜻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저의 모습을 보고 있죠? 이 빛이 바로 가시광선이에요. 여러분들 빨간 옷 파남으로 보이는 바로 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시광선이고요. 그 다음에 적외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적외선입니다. 얘는 적외선. 네. 적외선은 뭔가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불규적자죠? 빨간색보다 멀리 있는 파장의 빛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건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가시광선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파란색이 파장이 짧고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긴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쪽의 빛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가시영상하고 적외영상으로 뭘 보는 거냐, 대체 기상에서 구름을 보는 겁니다. 구름. 자, 그러면 구름에 뭘 보는 걸까? 지금부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할 건데, 자, 이 구름에서 어떤 거를 볼까요? 자, 이 구름에 어떤 값들을 보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시영상에서 어떤 구름의 무슨 값을 보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구름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맨눈으로 볼 수가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물체들, 또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먼저 그 생각부터 먼저 해보셔야 돼요. 물체를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습니까? 가시광선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즉, 여기서도 인공위성으로 빛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반사돼서 들어옵니다. 밖에서 어때요? 밖에서 여러분들 자연물을 햇빛이 반사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햇빛이 구름을 반사시킨 거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공위성도 어떠냐? 햇빛이 반사시킨 걸 보는 거예요. 햇빛이 반사시킨 거를. 그래서 이 가시광선으로 보는 구름은요, 햇빛이 반사시킨 걸 보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햇빛이 반사시키는 구름을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햇빛이 있어야만 보이겠네요. 그럼 가시광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낮에만 보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시영상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밤에는 안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얘는 따라서 낮에만 보일 수 있다, 즉 밤에는 안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적외영상은 그럼 어떻게 보이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적외영상은 여러분들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요새 학교 등교하시거나 여러가지 시설 출입하실 때 열체크를 다들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쵸? 열체크하면 어때요? 이렇게 딱,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마를 딱 올리고서 열을 재거든요. 열체크하면 딱 온도가 몇 도인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체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예요. 내 몸에서 어떻게 열이 나오죠? 이 열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열이 적외선의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다 적외선을 내뿜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에서도 열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름에서도 적외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름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름에서도 적외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외선도 자체적으로 열을 내고 있어요. 적외선으로 이거를 관측하는 것이 적외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적외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 자체에서 방출하는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얘는 그러면 낮에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이라 그래서 나는 밤이 됐으니까 내 몸에서 열을 안 내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낮이고 밤이고 항상 열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외 영상은 낮이고 밤이고 다 볼 수 있습니다만 가시 영상은 낮에만 볼 수 있습니다. 햇빛 반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얘는 햇빛 반사시켜서 보는 영상이고 얘는 물체에서 스스로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오늘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가시 영상에서는 뭐를 보게 되느냐, 햇빛을 얼마나 구름이 잘 반사시키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름이 잘 반사시키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름이 어떤 구름이 잘 반사시키는지를 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바로 구름의 두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름의 두께를 보는 거예요. 가시 영상으로. 그럼 생각해 보죠. 얇은 구름하고 두꺼운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얇은 구름은 층운형이라고 불렀고요. 두꺼운 구름은 적운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햇빛을 좀 더 잘 반사시킬까요? 즉 많이 반사를 시킬까요? 그렇죠. 우리가 적운형 구름이 좀 더 많이 반사를 시킬 거예요. 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더라도 안에 있는 구름이 또 반사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낼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뭉게구름이라고 하는 소위 적운들, 여름철에 있는 구름들 보면 특히나 밑에 말고 위쪽이 특히나 하얀 거 보실 수 있어. 하얀 구름일수록 반사를 잘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하얀 구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를 잘 시켜요. 그래서 얘는 두꺼운 구름일수록 하얗습니다. 네. 네. 얇은 구름은 어떠냐? 회색빛으로 나와요.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 가시 영상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외 영상 볼게요. 자, 적외 영상은 어떠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적외 영상. 내 몸에서 열이 많이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열이 조금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그럼 많이 나오는 친구는 어떨까? 뜨거운 친구가 열을 많이 내요. 그렇죠? 더운 친구가. 그러면 더운 친구가 열을 많이 낸다는 건 즉 적외선이 많이 낸다는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뜨겁다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선 바로 구름의 온도를 잴 수 있다는 건데, 구름의 온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구름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높이 떠 있는 구름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밑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지구는 추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면 꼭대기 가면 엄청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위에 떠 있는 구름일수록 추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위에 있는 구름은 온도가 낮으니까 적외선을 조금 내놓을 것이고 밑에 있는 구름은 적외선을 많이 내놓겠죠. 그러면 적외선을 밑에 있는 구름이 많이 내놓을 거니까 밝게 보이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과학자들끼리 좀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거꾸로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위에 즉 상층에 있는 구름이 밝게 표시돼요. 그리고 하층에 있는 구름이 어둡게 표시됩니다. 예,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요. 상층에 있는 구름이 밝게 표시됩니다만 얘가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구름. 빛을 덜 냅니다. 적외선은 실제로는. 예, 그리고 하층에 있는 구름, 즉 높이가 낮은 구름이 오히려 적외선을 많이 내나요. 뜨겁지만 어둡게 표시되게 해놨어요. 처리를 그냥 인공위성에서. 네, 그래서 요거가 예전에 기출에서 한번 이거 가지고 낚시를 건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외 영상은 구름의 높이 잰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시 영상은 가시 영상으로 볼 때 두꺼운 구름은 대부분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얇은 구름은 절반 정도만 반사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둡게 나오고요. 나머지 육지나 눈, 바다 같은 부분도 이렇게 색깔을 좀 각각 띄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외 영상으로 볼 때는 어떠냐? 상층은, 즉 위에 있는 구름은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하지만 밝게 나오게 처리를 해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층 밑에 있는 구름은 어떠냐? 적의 복사를 조금만 냅니다마는 적은 양보단 그래도 많은 거예요. 약간 그래도 얘보다는 많이 내지만 그래도 좀 더 밝게 처리하도록 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얘보다 아이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얘가 얘보다 방출량은 많아요. 하지만 색은 어둡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체크를 해두세요. 요거 요거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가 이렇게 이제 적의 영상 원리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몇 가지 가시 영상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영상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구름이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동서방향으로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구름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요게 뭐냐면 바로 장마철의 위성 영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영상이고요.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뭐냐면 장마전선이 어디쯤에 위치하냐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장마전선 배웠을 때 보면은 장마전선이 남쪽에 따뜻한 구름, 북쪽에 차가운 구름이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전선이라 배웠죠? 근데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얘가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쵸? 상승기류가 있는 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체전선이 전반적으로 구름의 남쪽에 위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정체전선이. 요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세요. 이렇게. 네. 제가 색깔은 좀 구분 안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선이 위치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체전선 만들어지는 위성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나는 일기 위성 영상을 좀 갖고 와봤는데 하나는 얘예요. 자, 이거 대놓고 뭔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아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태풍입니다. 예. 자, 태풍의 위성 영상이고요. 여러분들 태풍은 보실 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시커먼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요 시커먼 동그라미 혹시 이름을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요 시커먼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네. 태풍의 중심이고요. 여기가 바로 저기압의 중심, 가장 기압이 낮은 곳인데요. 이 태풍의 눈만 여러분들 찾으시면은 여기가 태풍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요게 구름이 약간 이렇게 회오리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태풍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풍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을 좀 보세요. 여기 위에.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온대저기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갖고 와봤는데, 자, 온대저기압이 사실 여기서 위성영상으로 가끔씩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대저기압 찾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을 앞에서 배우셨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온대저기압은 요렇게 한랭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둘이 만나는 지역에서 요렇게 이제 저기 폐색전선이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요렇게 이제 그려진 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얘는.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잘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구름이 제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구름이 아예 없지도 않아요. 조금 흐릿흐릿하게 구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 찾는 요령이 좀 있긴 있거든요.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부터 찾으시냐면 이거부터 찾는 걸 권해드려요. 좁고 길게 구름띠가 분포되어 있는 거, 요거부터 찾으면 먼저 한랭전선을 먼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찾아보면은 이 지역이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랭전선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제가 한랭전선을 찾았습니다만 이 앞에 분명 구름들이 있죠. 이래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어쨌든 한랭전선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분명 여기에도 구름이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구름이 있지만 어쨌든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이론이랑 실제로는 좀 다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또 구름이 이렇게 넓게 지금 여러분들 퍼져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 구름이 넓게 퍼져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렇게 온난전선이 또 같이 이렇게 분포를 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지금 구름이 이렇게 넓게 있는 걸로 보아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찾던 폐색 전선이 이렇게 분포를 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온대저기압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시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가시형상.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가시형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구름의 두께라 그랬죠. 지금 보니까 여기 한랭전선 뒤쪽은 어때요? 매우 밝은 색이죠, 구름이. 밝은 거, 우리가 한랭전선 뒤쪽에선 저군형 구름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저군형 구름이니까 지금 밝게 나오죠. 온난전선 앞쪽 보세요. 온난전선 앞쪽은 우리가 층운형 구름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구름이 얘보다는 확실히 색깔이 좀 어둡게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구름의 두께가 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를 더 갖고 와봤어요. 방금이랑 이제 같은 곳인데 얘는 적외형상입니다. 적외형상. 자, 적외형상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아까 그렸던 한랭전선, 여기가 온난전선인데 보세요. 아까랑 빛깔이 좀 다르죠. 얘는 적외형상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랑은 어때요? 여기가 색깔이 확실히 어두워졌죠. 왜일까요? 얘가 높이가 낮은 구름이 됐기 때문이에요. 정나눈이 아닙니다. 네, 정나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낮은 구름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색깔이 확실히 어두워졌습니다. 반면 여기가 색깔이 확실히 밝아졌죠. 왜일까요? 여기는 두께는 얇지만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색깔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태풍은 보세요. 태풍은 아까 가시 영상에서도 밝았고 저기 영상도 밝죠. 얘들은 정나눈인 거예요. 완전 두껍고 높이도 높은 구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시 영상, 저기 영상도 같이 보면서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또 하나를 제가 이제 갖고 와봤는데 얘도 온대저기압인데 감이 오시나요? 아까 거가 훨씬 쉬웠던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찾기 힘들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난전선, 한랭전선 찾을 때 먼저 한랭전선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랭전선. 자, 좁게 나 있는 거 먼저 찾으시면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찾냐, 그죠? 우리나라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쪽을 먼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주도 쪽.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저라고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솔직히 찾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온대저기압을 이렇게 인공위성 영상만으로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쉽게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제가 한랭전선 먼저 찾는 것도 이렇게 요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아예 구름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찾으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구름이 좀 덜 있으면서 약간 쐐기 형태가 있는 지역을 먼저 찾으시는 게 나아요. 쐐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쐐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는데 사실 이거 레이더 영상을 갖고 와봤거든요. 레이더 영상으로는 진짜 쉽게 찾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쉽게 찾는데 사실 이걸로는 찾기가 거의 어렵긴 하죠. 근데 그냥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찾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갖고 왔는데 얘는
요게 이제 딱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이거 모르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문항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서해 쪽에 굉장히 이렇게 구름이 좀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기는 계절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어느 계절에 주로 나타나는 구름이냐면 얘가 이제 겨울철에 나타나는 주요 구름인데 겨울철에 요게 이제 약간 저군이에요. 뭉게구름 소위. 자, 근데 얘가 우리나라로 이 구름이 요렇게 쭉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여기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여기에 폭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폭설. 그래서 폭설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인공위성 영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되냐, 여기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는데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는 악기상 단원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의 그림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성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 인공위성 그 다음에 각 관측소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 그 다음에 사진들을 촬영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현재의 날씨 상태를 분석하고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일기 예보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자료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일기 예보들을 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자료들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일기 예보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일기 예보들 위성 영상 이용해서 현재 일기 예보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날씨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날씨, 별로 좋지 않은 날씨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라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히는 태풍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강의부터는 또 교실 실시간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교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